산골 밥집에서 밥상을 차리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근데 차려달라는 밥상은 안 차려주고 태주 씨 또 뭐 하시나요? 뭐만 손에 들었다 하면 무시무시해지니 묻지도 못하겠고. 나무로 뭐 만드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 일종의 뭐 취미생활이면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간혹 짭짤해 또 뭐 이렇게 용돈 벌어도 되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한 그에게 없는 건 손맛. 그럼에도 이 산중 오지에서 산골 밥상을 차려주는 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 여기 원래 매실농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먹거리에 대한 상당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내 매실을 샀던 고객들이 혹시 하동에 오시면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인드로 갖고 매실 농사를 짓는지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오시면 뭐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와서 좀 보고 가십시오 하고, 그래갖고 쪽지 엽서를 한 장씩 그때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제 입소문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뭐 아름아름 찾아오기도 하고. 평생 농사꾼으로 살았던 태주 씨에게 매실은 꽃만큼 이쁘고 귀한 보물. 그 보물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먹고 저지른 일이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찾아오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이 태주 씨 산골 밥상의 시작. 밥집 주인이 될 거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말이죠. 색깔 너무 예쁘죠. 원래 제가 예쁜 걸 좋아합니다. 뭐 여기다 음식 먹으면 한 맛 더 있겠죠. 아무래도 뭐 똑같은 음식이라도 좀 더 맛있지 않을까. 이 상 갖다 놓는 자리가 오늘 산골 밥집 제일 상석의 명당. 그 명당 잡기 전에 꼭 보여줄 것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기 매실 액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된장, 간장 그렇게 있어요. 이거는 된장. 이 집 음식 맛의 8알은 이 장독에서 나온답니다. 냄새 좋죠? 이거 엄청 오래된 된장이에요.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냄새가 다르지 않아요? 약이네요. 네. 이러니 조미료가 따로 필요 없죠. 된장 하나면 열 반찬 두렵지 않답니다. 된장이 딱 맛이 좋네. 간에 달아. 된장이 원래 짜야 되는데 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된장이 맛있다는 거거든요. 매실 액기스가 한 30년 정도 된 게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시어머니표 매실 진액은 태주 씨가 금지 오겹 키워온 자식 같은 맛. 이 매실액 담그던 해에 아이를 낳았으면 올해 30살 청춘이랍니다. 아니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 된 거야. 나나 먹어야죠. 이 사람이 막 퍼주려고 크네. 아니 나는 퍼줄 거야. 좋은 사람 있으면. 시작은 태주 씨가 했어도 이 집 밥상 차려주는 이는 장독대 쓸고 닦는 수민 씨. 하늘 아래 저 돌상이 수민 씨 산골 밥상 조리대랍니다. 호박 이파리라든지 그런 걸 깻잎이라든지 캐가 와가지고 안 해주면 난리나. 이 음식에 대한 저희 아저씨는 그게 많아가지고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아 맛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한다고. 더덕 해왔을 때나 안 해주면 화내. 장과온이 따로 만든이 따로 그리 한 맞춰온 17년 세월에도 변치 않는 건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레시피입니다. 이거 매실 액기스인데요. 이게 약간 단맛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새콤해서 안 되고 약간만 넣으면 약간 가미가 돼. 약간 단맛과 좀 부드러운 맛이, 예, 감칠맛이 좀 나죠. 오래된 매실 진액은
음식의 감칠맛까지 더하는 진짜 자연 조미료. 10살 된장에 비견되는 이 집 맛의 비법이지요. 짜글짜글짜글 끓여줘. 빡빡하게 끓여가지고 삼삼 먹을 때 많이 써요. 짭짤하게 하는 거. 짜! 그래서 짜박장이라 하는가 봐. 우리 시어머님이 짜박장이라 하시더라고요. 수민 씨 시집 왔을 때도 밥상엔 언제나 객들이 함께였습니다. 덕분에 느는 건 주름과 손맛뿐. 오늘도 뚝딱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자고로 여름 맛은 이열치열. 더덕 위에 청양고추는 여름 보양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신의 한 수입니다. 아, 맛있겠는데. 당연히 매운 거 좋아한다고 고추를 많이 넣었지만 매운 냄새가 확 나네. 연습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 네. 어? 산골 삼합은 호박잎에 짜박장 받고 더덕구이 얹으면 완성. 이거면 삼복더위도 가을한테 자리를 내준답니다. 자연산이라 향이 엄청 세네. 어? 맛있네. 여기는 뭐 객식부가 오든 뭐든 가족처럼 맨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니까 또 이런 음식들이 도심에서는 잘 못 먹잖아요. 또 이렇게 뭐 조미료 같은 이런 걸 안 쓰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하니까 항상 이렇게 다짐하게 자연 밥상으로 그냥 항상 먹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오고 며칠 있다 가면은 살이 쪄서 가요, 살이 쪄서. 오지 농사꾼의 욕심에서 시작된 밥상. 매실 구경오라고 하신 거, 편지 보낸 거, 네. 후회하지 않나요? 뭐 후회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뭐 잘 됐다 싶은데요. 그냥 그럼 또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또 뭐 연결 연결 되는 거 알아보니까 또 사람 사는 세상에 또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별 후회는 없습니다. 그가 그리웠던 건 어쩌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이 정인 것은 만고의 진리. 그 오지에 가면 정까지 넘치게 눌러담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 이게 다녔던 길이에요.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머리 두자, 다스릴 짓자. 주막터를 살려서 밥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주모가 되어버렸네. 우리 두 부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거 말고 뭐 더 있나 이제.